이제 로지텍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G304 요 쉘을 가지고 경량화가 된 모델을 제발 좀 출시를 해달라. 중국의 한 회사에서 경량에 배터리 들어가고 거기에 8K까지 지원하는 마우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벤트 할 거를 지원을 싹 다 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로지텍의 G304 요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쉘 같은 경우는 로지텍의 G102 그리고 G프로 요 G304까지 해서 동일한 쉘로 여러 라인업을 출시를 거의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로지텍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304 요쉘을 가지고 건전지가 아닌 충전식 배터리에 좀 경량화가 된 모델을 제발 좀 출시 해달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지텍은 정말 낼 생각이 없어 보이죠? 루머도 나오질 않고 있어. 그래가지고 반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한 회사에서 요 G304 쉘을 카피를 해가지고 경량에 배터리 들어가고 거기에 8K까지 지원하는 마우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마우스냐 하면 MCOS의 G3라는 요 마우스입니다. 요 마우스 사실 출시한 지가 꽤 지났어요. 저도 리뷰 준비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리뷰를 이때까지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요 중국에서 출시하는 요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라인업을 다 너무 쪼개놨어요. 한 제품을 내고 여러 개를 팔아야 돼서 그런지 라인업을 막 진짜 희한하게 쪼개놓거든요. 요 G3 마우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라인업을 정말 많이 쪼개놨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라인업을 총 5개로 나눴었어요. 가장 기본형인 G3가 있고 거기에 배터리가 커진 모델, 거기에 배터리 용량이 작아지고 센서를 3395 센서로 업그레이드 모델, 그리고 MCU 자체를 픽스아트 MCU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무선 8K를 지원을 하는 모델, 그리고 리얼텍사 MCU를 사용을 하고 유무선 8K까지 지원하는 모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G3 맥스 라인업이 사라지고 총 4개의 라인업으로만 지금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제품은 가장 기본형인 G3 그리고 제일 최고 성능 제품인 G3 울트라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G3 울트라고 여기가 이제 기본 G3입니다. 약간 올라온 이유는 지금 제가 뚜껑을 빼놨어요. 분해하고 테스트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이 쉘, 그러니까 이 하우징 외견적인 부분은 라인업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게 내부 구조 자체도 G304를 좀 많이 따라했어요. 분해하는 건 근데 G304는 좀 다르긴 한데 텐션을 위해서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 클릭볼을 위로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방식이라서 사실 유격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유격 같은 거 방지 위해서 비닐 같은 것도 여기 막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우징 자체의 유격은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사이드 플렉스 같은 경우도 진짜 세게 하면 있긴 한데 뭐 엄청 크게 있지는 않고요. 사실 한번 분해하면 유격이 좀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분해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분해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부에 배터리가 달려있고 하부에 기판의 스위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좀 큰 스위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제일 저렴한 제품 후아노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메인 버튼 같은 경우도 후아노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구성 같은 경우도 라인업마다 다 다른데 지금 제일 저렴한 제품만 후아노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상위 라인 같은 경우는 옴론사 스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MCU가 있고 픽사트의 PAW3311 센서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일 보급형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가격을 좀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해도, 왜냐면 애초에 G304 자체가 59,900원인데 사실 병행 수입이라든지 그런 걸로 구매하시면 쿠팡도 지금 기준으로 4만원이네요 쿠팡 싸네. 아무튼 병행 수입 제품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뭐 진짜 3만원대 초반에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이거를 제하고 구매를 할 만큼의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G304는 그래도 히어로 구형 센서긴 하지만 그게 들어가 있어서 센서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G3 같은 경우는 1K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충전형 배터리 들어가고 막 그래도 굳이? 라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G304가 지금 충전형 배터리 아니고 이거 그냥 듀라셀 이 배터리 들어가 있는 기준으로
거의 96%인 겨우껍긴 하네. 충전용 그 배터리 넣으면 좀 더 가벼운데 일단 그거 배터리 없이 넣으면은 73g. 조금 무게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 이 친구가 무게하고 배터리 넣었을 때 무게 중심 요거 때문에 좀 단점인데, 구매한 거를 지금 피트 떼고 올려가지고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62.7g 나오죠? 피트 달면 한 63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60g 조금 넘는 무게를 가진 제품이라서 사실 무게 기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이 센서의 급을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3312 센서 자체가 그렇게 상급형 센서가 아니에요. 로지텍 G10 있죠? 10에 들어갔었던 그 머큐리 센서 있잖아요? 그 머큐리 센서랑 스펙상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데 저는 실제 성능 퍼포먼스 자체는 걔보다 조금 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센서라서 썩 추천을 드리는 제품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글된 모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스위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차이가 있는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 상당히 첫 인상은 좀 아쉬웠어요. 빌드 퀄리티가 나머지 아까 사이드 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이 나머지 쉘 자체에서 뭔가 유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는데 클릭부 자체가 G304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 G304는 딱 그냥 길거리 괜찮아요. 뭘 엄청 좋진 않아요. G304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쓴 것 같은데 좀 오래 쓴 거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지금 들리세요? 약간 이 유격 엄청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애초에 이런 분리형이다 보니까 약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낭창거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빌컬이 금방 좀 망가지는 형태긴 해요. 그래서 G304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머지 장점인 부분은 이 클릭감 자체가 진짜 깔끔합니다. 그 클릭 압도 꽤나 가볍고 그냥 쉘 자체도 에그 쉘이다 보니까 딱 그냥 롤 같은 거 하기 딱 좋은 그런 쉘이라서 진짜 저는 정말 진짜 잘 만든 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땐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잡았을 때는 뭔가 살짝 느낌이 좀 다른 느낌? 이 라인의 디테일이 조금 다른 느낌? 그냥 똑같다고 봐도 큰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클릭이 일단 클릭 빈소리가 약간 텅텅거리는 느낌이 좀 있죠. 지금 퀄리티가 좀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클릭 자체도 뭔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근데 사실 그걸 제외하는 나머지 압도적인 장점인 바로 무게입니다. 64g. 스펙상 64 플러스 마이너스 2g이라고 하는데 일단 64g이 찍히고요. 무게 배분 자체도 괜찮아가지고 G304 배터리 같은 거 쓸 때처럼 뭐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무선 게이밍 시장에서 마우스들의 기본 들어가는 MCU의 표준이 뭡니까? 노르딕이죠. 노르딕 52840. 요게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뭐 52833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애들 있고 그래서 거의 그게 디폴트가 된 느낌인데 요 친구는 굉장히 특이하게 리얼텍 제품을 사용을 했다. 근데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인 유선이랑 무선 모두 8K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동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8K 되는 동글이라는데 나노 동글 해가지고 그냥 우리 흔히 쓰던 그 1K 동글이랑 사이즈가 그냥 똑같아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서도 8K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장점이죠. 이 조그만 동글에 8K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해서 다닐 수도 있죠. G304 같은 경우는 여기 동글 넣어 다닐 수 있고 근데 1K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애초에 G304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선을 아예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사실 근데 뭐 마우스 유선 지원 8K 한다고 해서 쓰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일단 그래도 지원을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는 그래도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죠. 아무튼 그래서 G3 울트라 같은 경우는 335 센서 거기다가 옴론 1억회 클릭을 지원을 하는 기계식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휠도 혼자 달라요. TTC 다른 휠로 들어가 있는데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거 프로필 기능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 프로필 번호가 1, 2, 3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0Hz 모드 세팅해두고 뭐 4000Hz 뭐 이런 모드 세팅해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DPI를 바꾸면 사용을 하거나.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G3 기본 모델부터 알려드리면은 기본 모델은 사실 좀 많이 아쉽다. 무선 모드에서 누르는 떼는 게 평균 17ms 수준에다가 실성능이 200Hz급 정도로 굉장히 좀 구려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많이 그립니다. 왜냐면 비교군인 G30사도 사실 엄청 빠른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클릭 응답 속도가 3.84ms의 표준 편차가 0.39ms 수준으로 그래도 그냥 적당한 수준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10m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클릭 응속이면은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셨을 때도 클릭 응속이 느리다고 체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속도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일반용 모델은 딱히 추천을 안 드린다고 한 이유도 어차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G30사 모델 자체 가격도 낮은데 안정성 성능까지 다 확보돼 있는 걸 굳이 버리고 충전 그거 하나 때문에 요걸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굳이긴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제 제일 성능이 높은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이 어떠냐. 일단 유선 기준에서는 응답 속도가 누르는 게 약 3ms, 떼는 게 약 8ms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성능이 5K급 수준이 넘어가는 성능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유선에서는 폴링 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8K, 1K 다 동일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마우스 센서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선 같은 경우도 사실상 폴링에 따라서 이 응속 자체가 크게 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근데 결과 자체도 사실 유선하고 평균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사실 엄청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표준 편차가 굉장히 늘어지는 모양이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뭔가 중간중간 튀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또 특정 타이밍에는 또 튀는 모양이 또 달라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특정 기간 동안 센서가 인식이 안 되면 이게 튀는 이게 또 바뀌나 봐요. 뭐 내부 절전이 들어가는 건 그래서 무선 8K 같은 경우도 저렇고 무선 4K 같은 경우도 튀는 게 약간 좀 앞쪽 단이 이렇게 튀죠. 그리고 무선 1K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응속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본형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만 응속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죠. 누르는 응속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래도 G30사랑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거고 떼는 성능 부분에서는 거의 5ms 수준 더 늘어난 응답 속도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 친구가 디바운스 설정이 8mm가 기본 설정이 돼 있는데 0mm로 그냥 전 땡기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냥 그렇게 한 이유는 0mm로 설정을 해도 슬링 클릭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슬링 클릭 구현을 좋다고 말하는 제품들은 구현이 보통 어떻게 돼 있었다? 센서가 바닥에 닿아 있는 그러니까 센서가 인식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최고의 클릭 응답 속도를 보여주다가 센서가 인식이 안 되는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클릭 응답 속도가 늘어나면서 마우스를 들었다가 다시 놨을 때 그 클릭 응답 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슬링 클릭이 나지 않게 하네. 요걸 가진 거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요 제품은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 응답 속도 자체가 아예 늘어져 있는 방식이라서 슬링 클릭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슬링 클릭 자체는 생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성능적인 부분이 이렇게 깎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쉽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 친구 센서 응답 속도를 제가 측정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3331 센서 같은 경우는 측정이 안 되고요. 3395나 3950 같은 지금 최근 센서들은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리얼텍 MCU 기반인 애들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그래가지고 센서 응답 속도를 측정을 하지는 못했고 센서 안정성 부분만 계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가 3395 센서 들어간 버전이다 보니까 모션 싱크를 온, 오프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온을 했을 때 기준에서는 당연하게도 무선 4K까지는 모션 싱크가 동작을 하게 됐고요. 무선 8K부터는 모션 싱크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건 3395 센서를 가진 제품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만의 뭐 특별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 모션 싱크가 꺼졌을 때는 안정성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적당히 괜찮게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모션 싱크를 켰을 때 기준에서는 4K 기준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선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센서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센서 응답 속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왜냐면 노르딕 MCU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특정 범위 내에서 응답 속도가 다 비슷해요. 거의 사실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리얼텍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그런 MCU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늘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실제로 그냥 게임을 해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 근데 이게 클릭 응속이 사실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 아까 G3 같은 경우는 약 한 뭐 2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G3 울트라 같은 경우는 5에서 6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모델 구매할 바에야 G30사를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G3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기는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쉘만 보고 구매를 하실 거면
나머지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이 친구가 중국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상위권 성능 제품들. 그런 애들과 비빌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래도 4K를 쓸 수가 있구나. 8K는 되긴 하지만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4K는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유선에서도 고폴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선을 꽂고 사용했을 때도 퍼포먼스를 높여서 쓸 수 있구나.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영상을 올린 기점에서 아마 며칠 뒤까지 지금 말씀드린 5에서 6만원보다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사실 수 있게 제가 이 제품 판매하는 알리몰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할인 쿠폰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몰에서 10월 7일까지만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영상에 보시면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이 쿠폰이랑 알리에서 주는 쿠폰까지 추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최대 36.5달러, 그러니까 하나 기준에 48,000원까지 싸게 구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5에서 6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국내 이 배송 대행 업체 같은 데로 구매를 하시면은 5만원 초반대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사과 공식몰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비싸요. 329위안입니다. 329위안이면 6만원 넘거든요. 근데 여기다 배송비까지 드니까 거의 뭐 6만원 중반 후반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도 심지어 재고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알리몰 같은 경우는 재고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시면 5만원 언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제품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게 제품까지 추가로 받아왔어요. 이벤트 할 거,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다 뿌릴 거를 지원을 싹 다 받아왔습니다. 마우스가 총 10개, 전부 울트라로 총 10개를 준비했고요. 여기서 뭐 하나를 더 보내줬어요. 마우스 패드? 아, 여기서 마우스 패드도 나왔어? 마우스 패드를 뭐 해서 설명을 보내줬는데, MCR 하우스 란 e스포츠라는 마우스 패드를 보내줬습니다. 사이즈가 490x420, 거기다가 4mm 두께, 국룰 마우스 패드 그거네요. 아티산 계열 쪽 카피는 아니네. 아, 베이스도 그냥 일반 고무네요.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타입이 중립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완전 불킨 계열은 절대 아니에요. 중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보다 좀 더 불킨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경도는 뭐 엑소프트라고 하는데 이 고문대도 말랑해요. 제 눈쟁TV 기준에서 한 B 정도 줄 수 있는 평범한 스티치고, 요것도 판매를 하네요. 일반 모델이 22,000원, 그리고 프로 모델이 37,000원. 검은색 있고 오렌지색 있고. 근데 이게 할인 쿠폰 같은 경우가 $50 이상 구매를 했을 때 주는 할인 코드라 그냥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달러가 달라요. $50 이상 구매하는 거는 $7 할인이 되고, 그냥 쓸 수 있는 쿠폰은 $3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 하나만 구매하실 거면 $3 할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마우스 패드랑 마우스랑 같이 하나씩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7 할인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패드 일반에다가 저 울트라 하나 사면은 하나 기준에서 65,000원 정도 나오고, 프로 패드 포론으로 된 거 사용을 하시면은 하나 기준 7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패드를 제가 막 패드 리뷰하는 게 아니라서 찍먹하셔도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사셔도 되는 거고, 근데 $50 이상 구매를 하면은 가격을 더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패드는 순수하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G3 울트라 마우스 10개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 울트라 마우스 10개 말고도 마우스 패드도 일반 수장 해가지고 총 30개, 제가 지금 뜯은 거 하나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정마찰 동정마찰 정도만 찍고 나서 다시 곱게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우스랑 마우스패드 묶어가지고 10개 세트로 하고, 마우스패드 10개 마우스 패드만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서 총 20분에게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여하는 거 아시죠? 자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상 설명에 달려있는 눈쟁이 놀이터 디스코드에 오셔가지고 이벤트 페이지에 가셔서 체크 클릭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고, 영상 댓글에 디스코드 아이디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디스코드 아이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눈쟁이 놀이터 가셔가지고 / 디스코드 아이디 확인해도 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고 댓글 적으시면 돼요. 하고 본인 뭐 내용 같은 것도 추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둘 다 돼 있어야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유튜브 댓글 안 적으시면 혹시라도 추천 뽑히시더라도 빠꾸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7일까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알리 지금 할인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저랑 상관이 없는 그냥 진행하는 김에 그 기간 맞춰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벤트 참여도 하셔도 되고 구매하실 분들은 페이지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짭이긴 한데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프로 슈퍼라이트? 아 근데 그러면 이름이 겹치잖아. 원래 그래서 지슈라 나올 때 이쉐린 줄 사람들이 알았었거든요. G102 슈퍼라이트? G304 슈퍼라이트? 약간 그런 느낌이 어쩔까 싶은데 어 진짜 근데 약간 그 빌 나긴 해요. 뭔가 빌컬이 좀 떨어지는 G304 약간 그런 느낌.